이렇게 해서 양초 도깨비 이야기 끝. 양초 도깨비 이야기 정말 정말 재밌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양초를 뱅어라고 생각한 거잖아. 어, 여기는 두둥이, 그리고 여기는 똥꺼. 어떻게 양초를 보고 물고기는 생각을 했지? 정말 웃겨. 아, 웃기긴 하지만 조금 걱정되기도 해. 양초국을 먹은 사람들 말이야, 분명 배가 많이 아팠을 거야. 맞아. 게다가 차가운 강물에 밤새도록 있었다니 분명 감기에 걸렸을 거야. 회장님이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양초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보자. 만약에 만약에 양초가 뭔지 모르겠다고 훈장님이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이야기 속 만약에 양초가 뭔지 모르겠다고 훈장님이 솔직히 말한다면? 훈장님, 이게 뭔지 훈장님은 아시죠? 대체 이게 뭐람? 근데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텐데. 훈장님은 고민했지만 이내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지. 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게 실은 나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예? 훈장님도 모르시는 게 있어요? 훈장님은 뭐든지 다 잘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게 말이요. 나도 내가 모르는 게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배우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훈장님도 모르시는 게 있다니까 오히려 훈장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서 좋은데요? 맞아요! 훈장님은 생각했어. 역시 솔직하게 말하길 잘했어.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 이게 뭔지 우리 다 같이 연구해봅시다. 자, 그럼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우리 다 같이 연구해봅시다.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볼까요? 네,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에 이건 붓같아요. 붓같아요. 까만 심지에 먹물을 묻혀서 글을 쓰는 거죠. 오, 그럴듯하군. 제 생각에 이건... 붓같아요. 물에 담가두면 요 뾰족한 곳에서 꽃이 피지 않을까요? 이걸 물에 담가두면 꽃을 피우지 않을까요? 아유, 예쁘겠다. 제 생각엔 가만, 이게 여기 담겨 있었죠? 여기 작게 글자가 있어요. 양초? 오, 그럼 양초의 뜻을 찾아봅시다. 훈장님은 사전에서 양초라는 글자를 찾아봤지. 여기꾼. 양초는 불빛을 내는 데 쓰는 물건으로 심지에 불을 붙여서 빛을 낸다.
양초 심지에 불을 붙이자. 우와, 방안이 아주 환해졌어요. 방안만 환해졌을까요? 양초가 뭔지 오늘 새롭게 배웠으니 우리의 머릿속도 이 방안처럼 환해졌을 겁니다. 맞습니다, 훈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만든 양초 도깨비 이야기 끝. 훈장님이 솔직하게 말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됐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양초국을 먹고 배가 아플 일도 없고 차가운 냇물에 뛰어들 일도 없고. 게다가 뭐든지 다 알 줄 알았던 훈장님이 모르는 것도 있다고 하시죠? 사람들이 훈장님을 더 좋아하게 됐잖아. 맞아. 모르는 건 다 한 게 생각해보거나 사전을 찾아보면 된다는 것도 배웠어. 그러니까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모르는 게 많으면 더 좋지. 맞아.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배우는 건 재밌으니까. 맞아.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었어? 아, 근데 만약에 김서방이 또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 많은 장터에 구경을 가면 이번엔 또 어떤 신기한 물건을 선물로 사올까? 아, 그리고 그 물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알려준 친구에겐 이 만약에 배지를 선물로 줄게. 안녕! 친구들 안녕! 딩동댕 유치원을 재미있게 봤다면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남겨줘. 추첨을 통해서 딩동댕 선물 세트를 보내줄게. 웃으면서 때구리처럼 꽃을